경기도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공들여 추진하는 기본정책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의 고통이 돼버린 주택 문제 해결 단초는 뭘까? 이에 대한 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권 역시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정책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와 공포 수요를 없애야 현재 왜곡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열쇠로 기본주택을 언급하고 설계 방향을 밝혔습니다. 평생 집도 못 사고 평생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결국 길거리로 나앉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아주 낮은 가격에 적정한 주택을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주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에서 진행됐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 사례와 경기도의 기본주택 방향 등이 발표됐습니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열었습니다. 역세권 자체에서는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20대, 30대 분들에게도 많은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계대로라면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나 싼값에 무조건 30년 이상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속도도 붙고 있는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